요즘 일본에서 인기라는 도시락 답차입니다. 일본식부터 태국식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 인기가 많다는 도시락 밥차.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도시락에 담아 판매합니다. 이곳의 주 고객은 대부분 근처에서 근무하는 회사원들인데요. 도시락 밥차는 2, 3년 전부터 도쿄의 회사원들을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. 저것도 히지키도 그래. 오카라? 이 職場가 있대. 一人で机の上で食べますね。昼休みは毎日一人です。お昼は一人で食べて、一人で本読んだりとか、そういう一人の時間に使いたいな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。はい。 일본의 1인 가구는 2010년 이미 국민의 30%를 넘어섰고 현재 그 수도 약 18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. 일본의 한 인기 식료품점. 이곳의 주력 상품은 소포장된 식품입니다. 네. 그건 뭔데요? 자코노이. 민나레 타베레나모 타나시쿠데 이케도 스키나 타베모노모 타베라레노데 도츠모 이나.